자,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한번 골라봐라 라고 했고, 뭐, 이 기업권 같은 경우에 뭐 전혀 문제 될게 없겠죠. 이거 뭐, 마이너스 1에 우극한, 그 다음에 1에 자극한이니까, 마이너스 1에 우극한은 뭐, 이렇게 가니까, 그치? 뭐, 이 값이랑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이고, 1에서의 자극한도 뭐, 이렇게 가니까, 올라가서 이 친구다. 그러니까 뭐, 두 개는 같다라는 거는, 기억은 뭐 금방 해결됐을 거야. 자, 니은번은 뭐냐면 이게 절대값이 있잖아, 그치? 그럼 절대값이 있으면 뭐 다른 거볼 필요 있습니까? 뭐 얘네들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올라올 것이다라는 거는 충분히 여러분이 뭐할수 있어? 예측할 수 있겠지. 뭐 간단한 그래프니까, 그치? 그래서 뭐 이래서 연속이냐? 뭐 그래프 보다시피 당연히 뭐 연속이죠. 그러니까 니은번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속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게 고변속이야. 고변속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거잖아. 자, FX가 있고 GX가 있어. 두 개가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가 만약에 불연속이다. 불연속이라는 거는 뭐냐면 뭐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어쨌든 간에 뭐 다르잖아, 그치? 근데 여기 있는 이 결과물은 연속이 되고 싶다, 이 얘기야. 알겠지? 그럴 때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가 해결해 줄수 있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자극한도 우극한도 함수값도 모두 다 뭐가 되면 0이 돼 버리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자극한이 얘가 2고 우극한이 뭐 3이고 함수값이 5라고 이렇게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여기 있는 친구가 0이 돼버리면은 곱하기 0, 곱하기 0, 곱하기 0의 개념에서 얘네가 모두 어떤 결과물이 나와? 0이라는 결과물이 나오잖아. 그래서 고변속은 여러분 체크할 게 뭐냐면 얘가 만약에 연속이 안 되는 곳에서 이 친구가 0이 된다. 0이 된다라는 거는 바로 뭘 말하는 거니? 근을 갖는다, 이 말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면 당연히 얘네 둘이는 뭐 한다? 연속이 된다. 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얘는 반드시 뭘 가져야 돼? 근을 거기에서 가져야 된다. 이게 핵심 포커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바라보시면 이 친구가 실수 전체에서 뭐가 되고 싶어? 연속이 되고 싶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보세요. 얘는 그냥 우리가 알다시피 몇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야. 2차 함수는 뭐가 될 이유가 없어? 불연속이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이제 불연속인 것에서 얘가 뭐를 갖느냐, 근을 갖느냐, 이거를 지금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불연속이 쪽이 지금 여기 마이너스 1하고 1인데 정확하게 이 친구가 마이너스 1과 1을 뭘로 가죠? 근으로 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바로 그냥 연속이다라고 내가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자, FX하고 GX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골라보라 라고 얘기를 했네. 자, 두 개를 더했을 때 X equal 3에서 뭐냐, 연속이냐,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은 당연히 뭐 일단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어쨌든 우리는 이제 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따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는 지금 뭐냐, 더하기잖아. 그치? 그리고 3에서 따지는 거니까 3에서의 좌극한 살펴보니까 얼마가 되는 거니? 3이 되잖아. 그렇지? 3에서의 좌극한 살펴보니까 얼마가 돼? 마삼이 되지. 오케이? 그래서 더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0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고, 우극한 마삼, 우극한 3, 더하니까 너도 0이구나,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함수값 마삼, 함수값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너도 0, 그러니까 너도 연속이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네. 알겠지? 약간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 여기 있는 친구, 그 다음에 여기 자극한, 그 다음에 우극한, 얘네들이 만약에, 그러니까는 이렇게 엮이는 거잖아. 이렇게 엮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엮이고, 이게 지금 우극한이니까, 이게 뭐니까? 좌극한이니까. 그치? 그래서 좌극한끼리, 우극한끼리, 좀 빨리빨리 바라볼 수 있는 연습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이거 뭐 이렇게 우리 해설지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표만 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 실제 여러분이 문제 볼 때는 다이렉트로 그냥 3에 대한 좌극한 fx, ufx과 gx과 바로 구해서 결과물, 우극한 결과물, 함수값 결과물 바로 비교해야 돼. 알겠니? 자, 곱하기는 x equal 0에서 연속이냐 그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보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게 얘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쌤이 얘기했어. 두 개의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으면 한쪽이 뭐가 되면? 0이 되면? 상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 했지. 그러니까 일단 fx 거를 보니까 얘들아 뭐가 돼 있어? 좌극한 우극한이 다 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좌극한 우극한을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얘 거를 보니까 함수값이 얘는 뭐야? 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좌극한 우극한을 해결해 버리고 얘가 뭘 해결해? 함수값을 해결해 버리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0으로서 좌극 우극 함수값이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답이 당연히 얘도 뭐가 되겠어? 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일일이 구하는 거 아니에요. 곱하기는 무조건 0이 되는 포인트만 찾아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좌극 우극 함수값 세 가지의 다 형태가 만족하느냐만 찾으면 돼. 그 다음에 이 친구 봅시다. 합성함수네요. 합성함수고요. 마이너스 3에서의 연속성이니까 뭐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선생님 얘를 갖다가는 hx라고 한번 해보고 h 마 3 마 h 마 3 풀 h 자 이렇게 구해봐야 되겠지. 그쵸? 합성함수 할 때는 당연히 뭐가 중요합니까? 어느 곳을 향해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위에서 가느냐 아래에서 가느냐. 아래에서 가면은 뭐 만약에 3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면 아래에서 가면은 3마가 되고 위에서 가면 뭐가 되는 거야? 3풀이 되겠지. 이제 그 관계만 좀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자 해보면 일단은 마이너스 3마니까 G 거부터 해야 되겠네. G로 하면은 이렇게 일단 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니까 어디로 갑니까? 마 3으로 가는 거죠. 마 3. 근데 얘는 위에서 가거나 아래에서 가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위에서 가거나 아래에서 가는 게 아니면 그냥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아 너는 F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여기에 풀마가 안 붙는다고. 당연한 얘기지. 풀마는 뭐야? 걔보다 작은 쪽에서 오냐 큰 쪽에서 오냐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뭐야? 그냥 마산에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풀마가 붙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해볼게. 그 다음에 여기서 아 잠깐만 마삼이었네. 쏘리 마삼이니까 좌우칸 이렇게 일단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쵸? 이렇게 가면 얘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니? F 뭐가 되는 거니? 0 마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자 이쪽에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오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F 뭐가 되겠어? 0 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함수값은 그대로 뭐가 되는 거니? 얘는 F 0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그러면 0에서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모두 다 같냐 이 얘기잖아. 근데 지금 얘 함수값이 뭐해? 같지 않죠? 그러니까 좌극 우극은 똑같으니까 얘네 둘이는 둘 다 0이 되지만 얘는 뭐가 돼?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네가 같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3번은 된다. 디귿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리을번 한번 보면 이것은 x 이퀄 3에서 연속이냐? 라고 물어봤네. 그치? 그러니까 3에서 물어봤으니까 뭐 3 마 3 풀 그 다음에 뭐 3 이렇게 3개 한번 따져보면 한 번에 그냥 따지세요. 일단 f 거부터 가니까 3마야. f가 3마 이렇게 가니까 3분의 가 될 것이고 얘도 3분의 이렇게 가니까 3분의 마 3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3풀은 마이너스 3분의 이렇게 가니까 3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함수값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갔을 때 마이너스 3분의 얘도 뭐가 되는 거야? 3이니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세 개 모두 다 뭐하다? 그렇지 같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답은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fx가 이렇게 생겼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과 2를 넣었을 때 결과물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자, 마이너스 1을 넣어.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가 되겠니? 1 마이너스 1, 1이니까 1 되겠지 그냥. 네. 그쵸? 그러니까 얘를 넣었을 때는 1이야 1 결과물이.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결과물이 뭐가 되겠니? 얘는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A가 만약에 1이고 B가 만약에 3이면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죠? 그냥 뭐 연속이 되는 거지 그냥. 맞죠? 자, 그래서 A가 1일 때 fx는 마이너스 1에서 극한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네. 그쵸? 어, 당연히 뭐 1일 때 얘는 같으니까 너는 3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b가 2일 때 얘는 1에서 연속이냐, 근데 b가 뭐 해야 돼? 3이어야 되니까 너는 안 된다 보시면 되고요.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느냐 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a하고 b가 뭐가 되든지 상관없이 어디하고 어디에서 마 1하고 1에서만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야? 따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가, 자,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가 당연히 풀마 1을 모두 뭐 해버려? 커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a, b가 뭐가 되든지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디귿번도 참이 돼서 답은 3번이 정답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170번. 이제 171번 같은 문제를 만나면 살짝 당황스러울 수 있긴 합니다. 사실은 그쵸? 왜냐면 기존의 문제들하고 조금 패턴 자체가 다르니까. 자, 일단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fx가 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뭐 이러한 상황을 펼쳐지고 fx의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야.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약간 좀 낯선 말이지,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함수 뭐 1차, 2차 뭐 이런 것들 비교해보면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 되는 함수라는 것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 있어 없어? 없어요. 그치? 어, 그러니까는 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잘 일단 모르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식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이식을 내가 뭐 해야 돼?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눈에 fx가 지금 많이 보이잖아. 그치? fx 그대로 뭐 데리고 가도 되고 fx를 뭐 a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하고 나서 나중에 적당하게 정리한 다음에 가셔도 상관없겠네. 근데 뭐 그냥 fx 자체가 부담이 없으면은 그냥 가셔도 되고, 잘 조금 그렇다 그러면은 이 친구를 갖다가 이 정도 놓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어쨌든 얘를 놓으면 얘는 뭐 fx 두 개로 내가 묶어낼 수가 있으니까 a 제곱으로 묶어내면은 얘는 그대로 하나 남고요, 빼기 1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이 친구 마이너스 x 제곱 묶어내면은 얘는 a 빼기 1 이렇게 되고, 얘하고 얘하고 바로 뭐가 나와? 공통인수가 나오니까 a 마이너스 1 하시고요, 여기는 a 제곱 빼기 x 제곱이니까 뭐 합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 아니 a 플러스 x a 마이너스 x는 0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a가 fx니까 fx라는 친구가 1이 되고 fx가 마이너스 x도 되고 fx가 x. 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fx는 얘네들이 뭐 한다는 얘기야? 가능한 함수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을 데리고 내가 뭘 생각을 해봐야 돼?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 되게 하는 fx라는 함수가 과연 어떻게 생긴 함수인지를 내가 뭐 해야 돼? 생각해봐야 되겠지. 맞죠? 어, 그래서 자, 문제에서 분명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뭐야 돼? 사용이 돼야 돼.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얘가 모두 사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는 얘기지.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1을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 여기 뭐 1이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y 콜 마이너스 x는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 다음에 y 콜 x는 뭐 반대로 이렇게 지나가겠지. 맞지?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 되려면은 여기 있는 친구들 밑에 돼야 한대? 안 된다는 얘기네.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연속이 되게끔 그래프를 내가 좀 연결해 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는 뭐 해야 돼? 이렇게 만약에 다가가면 중간에서 너 건너와 버리면 연속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타고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함수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fx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여기가 1,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1, 0 이렇게 생긴 함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유추해 나가는 게 조금 이제 힘들었던 거고, 사실 이런 문제는 문제에서 한 번 정도 경험해 보면은 그 다음에는 비슷한 형태가 나오면은 뭐 금방 내가 따라갈 수가 있는데, 처음에 만나면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유추하고 도대체 이것도 뭔 소린가 하는 약간 여러 가지 굉장히 의심이 좀 많이 생기는 문제긴 하지. 되겠어? 그래서 뭐 이렇게 되니까 뭐 마이너스 3분의 4잖아. 마이너스 3분의 4는 뭐 이쪽에 있을 거니까 그냥 이 친구 1이 답이 될 것이고요. F0은 뭐 그대로 여기 있으니까 0이 답이 될 것이고, 2분의 1은 뭐 여기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y 콜 x 있을 거니까 얘는 2분의 1이 답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3개를 더한 게 2분의 3이 정답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수 m에 대해서 y 콜 mx, 이거는 뭐 0,0을 지나는 함수라는 거 알고 있고, fs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럼 일단 얘부터 한번 그려봐야 되겠네. 그려볼 건데,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2가 구간이 되는 거고요. 자, 2보다 작을 때 이 친구는 여러분 그리는 거 뭐 문제 안 되겠죠? x가 0일 때 얼마니? 실제 이거는 모양 바로 뭔지 알지, 얘들아? 이거 뭐 이 정도는 다 할 줄 알겠지? 이거 무슨 함수야? v자 함수잖아, 그치? 그런데 마이너스가 있네? 당연히 뭐가 돼?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플러스 2가 있네? 당연히 이렇게 이만큼 평행이동, 그쵸? 뭐 이런 거는 뭐 바로 할 줄 알겠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2라고 쌤이 잡아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안 들어가는 이런 함수가 되겠지, 맞죠? 자, 근데 문제가 이 친구였지. 문제가 이 친구 K야? 어씨,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K니까 뭔지 모르겠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K는 어쨌든 뭐 2보다 큰 이쪽에 대해서는 K가 이제 뭔가 이렇게 쭉 그려져야 돼, 그치? 근데 쭉 그릴 때 항상 얘들아 포인트가 되는 점이 뭐냐면, 무언가 이렇게 특색 있게 나와 있는 점, 내가 알고 있는 점이 항상 포인트야, 얘가 항상.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막연하고 K가 뭐지 이렇게 막연하거든. 그렇다고 뭐 K가 뭐 나왔나 혹시 자연수라고? 그런 것도 안 나왔고, 뭐 그러면 뭐 K가 도대체 어디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값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값을 포인트로 잡으면 돼. 그래서 K가 뭐 2보다 크다, 또는 K가 2다, 2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생각을 해봐라. 어떤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범위를 구하는 거면 당연히 k값이 어디에 들어가 있으면 돼?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거든. 근데 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뭔가 딱 정해져 있어야 돼, 그치? 그럼 정해져 있으면 k라는 친구가 2보다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 중에서 가장 당연히 확률이 높은 게 바로 뭐냐? 일단 이 친구를 먼저 해보는 거지. 얘를 먼저 해보는 거나 얘를 먼저 해보는 것보다는 얘를 먼저 해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를 먼저 해보고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과 같은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안 되면은 이거나 이거를 가는데 거의 이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멍뚱한 1이나 뭐 3이나 4나 5나 10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지. 왜 2를 잡냐면 여기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K가 2라고 한번 해볼게요. K를 그냥 뭐라고 딱 잡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대충 그려가지고 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냥 하나의 숫자를 딱 집어넣어주고 일단은 예상하고 하는 게 좋아해. 그래서 자, K를 2라고 하면 얘가 2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는 y 꼴 mx하고, 이게 지금 이게 fx니까, 이 그래프하고, 이 y 꼴 mx의 교점의 개수를 gm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mx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 기울기가, 기울기에 따라 뭐, 달라진 함수잖아. 그 대신 뭐, 정확하게 어디를 지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0,0 지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0,0을 지나게, 이렇게 선생님을 그릴게요. 이렇게. 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쌤이 얘를 한번 돌려볼게요. 자. 새로운 신기술 내가 알았어. 아, 잠깐만. 뭐 하면 안 돼야지. 얘를, 어이씨, 안 옮겨주냐. 아니, 너무 옮겨야 돼. 그 정도로 하자.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얘를 사실 이런 걸 이제 못 하니까 니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항상 이런 거 판단할 때 얘들아 여기서 판단하면 돼. 일단 0에서부터. 알겠니? 그럼 0에서 판단을 해보면 지금 교점이 몇 개죠? 한 개죠. 그러다가 쬐끔만 이렇게 올라가면 교점이 몇 개가 됩니까?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되겠죠. 항상 이렇게 멀리 있는 것까지. 그치? 그러면 얘들아, 0이 됐다가 갑자기 몇 개가 됐어? 세 개가 됐지. 그러면 교점의 개수를 함수로 갖는 거잖아. 그치? y 값으로. 그럼 여기서 당연히 뭐가 생기겠니? 불연속이 생기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어디서 불연속이 생기는 거야? m 이퀄 0에서 불연속이 생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가 생겼지, 하나가. 그치?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몇 개야? 세 개잖아. 그치? 계속 세 개였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순간 몇 개가 되겠어? 두 개가 되겠지. 그러니까는 세 개였다가 몇 개가 됐어? 두 개가 됐어. 뭔가 얘도 떨어졌지. 근데 얘 지나자마자 또 다시 몇 개가 돼? 한 개가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정확하게 이 지점에서 뭐 하는 거니? 몇 개였다가 세 개였다가 몇 개가 된 거야? 이 지점 딱 보면서 두 개가 됐고 그 다음에 뭐가 된 거야? 한 개가 돼서 이렇게 간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이 지점에서도 뭐가 생긴 거니? 생긴 거니 불연속이. 근데 이 여기가 지금 얼마니? 여기가 m이요? m이 얼마야? 1. 1이야 1. 항상 얘들아 이렇게 뭔가 함수 그래프하고 뭐 어떤 mx 1차 함수를 주고 교점의 개수를 따질 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울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0이었을 때 뭐가 일어났어? 하나 일어나서 불연속이.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3개였다가 2개 잠깐 됐다가 다시 1개가 돼서 일어났지. 그래서 다시 몇 개가 되는 거니? 계속 1개지. 계속 1개. 맞나요? 계속 1개 이렇게 되는 거지. 계속 1개. 그치?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K값이 2가 됐을 때, 자 K값이 2가 됐을 때 불연속점이 몇 개가 생기는 거니? 두 개가 생기지. 불연속점이 두 곳이 생기는데 그 두 곳이 바로 어디하고 어디가 되는 거야? 0하고 1이라고 알 수가 있겠네. 맞습니까? 자 문제에서는 쌤이 이제 얘가 2가 아닐 때도 한번 일단 해주겠지만 이런 얘기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hx가 있어. 이 hx. 근데 이 hx가 이거가 실수 전체에서 뭐가 된다고? 연속이 돼야 된다고. 자 hx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2차 함수는 근을 최대한 몇 개 가질 수 있어? 두 개 가질 수 있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불연속점이 몇 개 이상으로 나오면 해결을 못 해? 세 개 나오면 해결 못 하는 거지. 어디까지만 해결돼? 두 개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맞죠? 그러니까는 지금 조건상으로 딱 맞아, 안 맞아? 맞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리고 여기 있는 0하고 1에서 당연히 뭐가 돼야 되니까? 근을 가져야 되니까 hx는 뭐라고 보면 되겠어? x하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k값이 내가 뭐일 때? 2일 때를 계산을 했으니까 h2라는 친구는 2 곱하기 1해 가지고 답이 2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고 그러면 2보다 클 때나 2보다 작을 때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지금 K가 여기가 2잖아, 그치? K가 2보다 지금 뭐합니까? 큰 상관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봅시다. 자, 이 돌려봤더니 이거. 자, 어이구. 처음 몇 개니? 하나. 그쵸? 그럼 다시 하니까 몇 개가 됩니까? 세 개 쭉쭉쭉 세 개지. 그냥 그래. 쭉 세 개지, 그치? 세 개 딱 여기서 몇 개가 되니, 여기서? 두 개가 되고, 여기서 생겼지,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0에서 생겼고, 여기서 뭐 했어? 다시 생겼어, 그치? 근데 얘가 지금 몇 개야? 두 개잖아, 그치? 교점이? 두 개였는데, 여기까지 쭉 가니까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지. 지금도. 근데 이렇게 되면 몇 개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지.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얘들아? 또 하나 생겨, 안 생겨? 생깁니까? 불연속이? 다시, 0이었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생겼어, 여기서.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이렇게 1이 됐을 때, 3개였다가 2개가 되니까 생겼어,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지나가면서 다시 뭐가 되는 하나가 되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딱 이 지점, 기울기가 얼마일지 모르겠지. K 값에 따라 달라지겠지. 이때서 다시 뭐 하는 거야? 또 하나가 뭐 할 수밖에 없어? 생길 수밖에 없다. 즉, 분석이 몇 개가 나온다는 거니? 3개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돼,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K가 0보다 작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풀어보면 범인의 흔적은 어디에 있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곳곳에 다 있어, 곳곳에. 그러니까 막연하게 가는 게 아니라, 아, K값이 뭘로? 아, 일단은 이 친구로 얘하고 동일하게 생긴 이렇게 K값이 주어졌을 때가 가장 뭐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확신을 가질 수가 없지, 풀어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항상 스토리가 전개가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173번의 답은 뭐가 돼야 돼? 2가 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지금 연속 끝쪽이 뭐 샌드위치 정리, 사이값 정리 이런 거거든? 사이값 정리라는 게 뭐냐면은 쌤이 이런 얘기 했었어. 이렇게 뭐 한국지도 이렇게 그리고 1, 2 이렇게 3 이렇게 나만이 커야 좋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기했잖아. 이렇게 뭐 북한이나 남한 이렇게 서울과 개성을 왔다 갔다 하려면 여기를 반드시 뭐 해야 돼? 지나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나중에 통일이 돼서 우리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이쪽 개성으로 여행을 이렇게 갔어. 뭘로? 육로로. 알겠지? 그러니까 그 자가용을 보고 갔단 말이야. 그럼 어디를 반드시 지나야 돼? 그치? 38선을 반드시 지나야지. 여기 안 지나고는 지나갈 방법이 없잖아. 맞죠? 자, 이거잖아. 연속함수야. fx가 연속함수야. 연속함수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지. 갑자기 공중부양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f 어떤 알파하고 fa하고 fb 자, 두 개의 함수값을 곱했더니 얘가 뭐가 돼? 음수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얘네 둘이는 부호를 뭐 한다는 얘기야? 반대로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하나는 양수 쪽에 있고 하나는 어디 있는 거야? 음수 쪽에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양수에서 음수로 이어지든 음에서 양으로 이어지든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야 돼? 0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그 0을 지나가는 그 위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근일이 되는 거잖아. 그게 바로 사이값 정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181번이 나오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고민하는 게 아니야. 뭐 하는 거냐면, 자, 3차 방정식 이렇게 있습니다. 세근을 이것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거의 근이 이거잖아. 그러면 보기에서 옳은 거 골라보시오. 그냥 이거를 fx라고 한번 놔보면 f마3하고 f말2의 곱이 음수인지만 보는 거야. 이거 결과가 만약에 음수라면 선생님 방금 한 얘기잖아.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반드시 그 사이에서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두 번째 마찬가지 아닙니까? f0하고 f1의 곱이 음수인지 F3하고 F4의 곱이 음수인지 이걸 알기 위해서 좀 귀찮긴 하더라도 여섯 개의 뭐를 구해야 돼? 함수값을 뭐 구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함수값을 구할 때 함수값을 구할 필요는 없고요. 뭐만 체크하면 됩니까? 부호만 체크하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이거는 뭐 선생님 따로 뭐 더 해줄 건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숫자들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한 결과 이 두 개가 서로
음수가 되느냐만 체크해서 음수가 되면은 각각에서 뭐를 가질 수가 있다? 근을 가질 수가 있다 라고 체크해 보시면 되고, 뭐 보면은 얘가 음수야, 얘가 음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음수야, 그 다음에 얘가 음수야, 얘는 양수, 얘 양수, 얘 양수,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가 양수 음수 달라지고, 0, 1 마찬가지고 3, 4 마찬가지니까 그 사이에서 반드시 0이 되는 근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알파베타 감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연속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이 조건 여러분이 뭐고 다 알고 있죠? 뭐죠? 그치? 무슨 함수? 기함수지, 원점 대치. 자, 그러면 뭐 이렇게 하고요. 그래프가 곡선인지 직선인지 뭐 어떻게 생긴지는 큰 관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어만 있으면 되니까, 연속함수라고 했으니까 1,마사니까 1,마사 뭐 이 정도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당연히 여기 지나야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3,1이니까 3,1 뭐 이 정도 있어야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뭐 이렇게 왔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는 이쪽에도 당연히 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는 내용이지. 자, 열린공간에서 적어도 N개라. 적어도라는 말은 얘가 이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지 않고 얘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적어도가 붙는 거죠. 최소한 이렇게는 움직여야 되니까 근이 몇 개는 돼야 된다? 세 개는 가져야 된다. 이런 아주 뭐 단순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0번이고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gx는 이렇게 2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합성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네. g3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야. 어쨌든 간에 연속성을 따지기 위해서 두 개의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는 뭐 다항함수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불연속이 되는 구간만 모아하면 되는 거야. 체크를 좀 해보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맞죠? 그래서 쌤이 얘를 h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hx라고 한번 해보면 어디하고 어디만 체크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1하고 1만 체크를 해보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1부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뭐 h1마 h1풀 그 다음에 h1 이게 모두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됐어요? 자, 그래서 h1마를 하기 위해서 1마는 f부터 해야 되니까 1마니까 이렇게 오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가면 얘는 이렇게 가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1 풀로 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 풀로 가는데 여기 있는 친구가 지금 무슨 함수야? 다항함수잖아. 그럼 다항함수는 여러분 알다시피 좌극 우극이 어때요? 똑같죠, 그치? 좌극 우극이 똑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그걸 굳이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fx하고 gx가 합성으로 주어졌는데 둘 다 뭔가 불연속이 있고 다항함수가 아니야. 그럴 때는 정확하게 첫 번째 안에 안겨있는 함수의 좌극 우극을 y값을 가지고 분명히 따져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마일 마든 마일 풀이든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는 어차피 뭐만 집어넣으면 돼? 마일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뭐 내가 좌극 우극을 따질 필요는 있어 없어?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이렇게 가니까, 아, g 누구와 똑같아?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1풀은 이렇게 가니까 얘가 이렇게 가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g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 마,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근데 이렇게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어차피 다항함수에 집어넣을 거잖아. 다항함수에 집어넣는데 좌극 우극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없죠.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h1이에요. 1이면 얘가 0이고 그러면 얘는 g 뭐가 되겠어?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모두 뭐 해야 돼? 이렇게 같아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 H에 이제 마이너스 일 것도 이런 식으로 따져줘야 되는데, 눈썰미가 있으면 여기 있는 이 Y 값의 배치 상황과 여기 있는 Y 값의 배치 상황이 어떠니? 똑같지? Y 값의 배치 상황. 합성함수는 뭐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에 Y 값이 그 다음 거에 X 역할을 해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안에 있는 친구 Y 값의 배열이 지금 똑같아. 똑같다는 얘기는 얘하고 얘를 따로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이거 하나만 돼버리면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여서 아 이거 하나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만약에 풀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풀었을 거야 아마. 어떻게 풀었냐면은 G-1이니까 여기다 대입했겠지. 그쵸? G-1 대입해서 대입하면 뭐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G1 1이면은 뭐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이렇게 될 것이고, G0은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래서 요렇게가 같아진다, 요렇게가 같아진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AB식이 두 개가 나와서 AB 값을 뭐 할 수가 있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돼? 3만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맞죠? 그래서 뭐 이렇게 구해가지고 뭐 답을 맞았어도 한다. 뭐 잘한 겁니다. 못한 건 아니에요. 알겠지?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 값과 이 값이 뭐야 얘들아? 같아야 돼. 그치? 여러분 3차 함수 볼 때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가 fx야. 잘 들어봐 이거. 얘가 y 꼴 뭐야? k야. 알겠지? 그리고 얘를 알파, 얘를 베타, 얘를 감마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럼 우리가 fx식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니? fx equal k라고 하면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되는 거지. 왜? fx라는 함수와 y 꼴 k라는 것이 만나는 점이 여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근이 되는 거야. 근이 되니까 우리는 fx-k라고 이렇게 놓으면 x-알파, x-베타 이렇게 식을 놓을 수가 있어? 없어? 놓을 수가 있겠네. 그치?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럼 결론적으로 fx라는 건 뭐냐면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만 이렇게 넘겨주면 이게 바로 fx가 돼버리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fx는 내가 근을 알아. 뭘 알아? 근을 알아. 근을 알면 이런 식으로 바로 뭐 하면 되는 거야? 식을 세워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여기 보자. 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물론 여기서 아까 한 대로 해가지고 AB 뭐 연립해가지고 뭐 구해도 뭐 상관없어요. 잘한 겁니다. 그렇게 해도 잘한 거야. 근데 얘네 세 개가 다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얘네 셋이 뭘로 똑같냐? 뭐 K로 똑같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얘네 셋이 뭘로 똑같은지 내가 바로 알아볼라? 바로 알아. 왜? G0은 우리가 뭐 넣어봤자 바로 얘가 뭐인 거 아니까? 얘네 2인 거 아니까? 그치? 그럼 얘네가 뭘로 똑같냐? 아 2로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아까와 똑같아. GX하고 K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GX라는 거는 뭐냐? 이런 친구들이 정확히 말하면 GX 빼기 2라는 게 마이너스 1, 1, 0을 갖다가 뭘로 가져야 돼? 근으로 가져야 되겠지. 그러면 x, x 플러스 1, x 빼기 1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함수값을 구한다라고 치면 x제곱 이렇게 오셔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니까 이렇게 이게 바로 내가 찾는 뭐다? gx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G3을 집어넣으면 3 집어넣고 얘는 8 더하기 2니까 20 6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셔야 돼. 이런 식의 방법을. 그래야 우리가 이제 미분 쪽 넘어가서 미분에 활용해서 극대극수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래프를 만나면서 식을 세워서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이러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꼭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문제식을 이런 세워놓을 연습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제 뭐 예전 같았으면은 뭐 우리가 fx 절대값도 그려보고 마이너스 x도 그려보고 선생님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 처음에 개념 설명할 때는 그치. 근데 이거를 풀기 위해서 뭐 이거를 가지고 그래프를 뭐 다 준비해 놓고 거기서 극한값을 구해 가지고 풀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시간 싸움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놓고 여기서 함수값을 가지고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자, 옳은 것만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자 라고 얘기했으니까 기억번 1풀이네, 그쵸? 1풀이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얘들아? 그냥 1풀이 되겠지. 바뀌는 게 없으니까, 맞죠? 그럼 1풀이면은 요렇게 이제 올 거니까 너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1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치? 여기다가 1풀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마, 1, 마가 되는 거 맞죠? 그쵸? 선생님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뒤에 자극 우극도 뭐한다 그래서 바뀐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 너는 마일마를 체크하면 된다 라는 얘기네. 그래서 마일마 체크해야 하니까 요렇게 가니까 얘는 이렇게 가서 뭐가 되겠습니까? 1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그쵸? 그러니까는 마이너스라고 1 더하니까 당연히 얘는 0이 된다. 오케이 띵동 기억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불연속인 점은 몇 개다? 한 개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럼 불연속인 점이 한 개라는 거는 무슨 말이야? 불연속이 아니었던 곳이 갑자기 이러한 거를 가지고 불연속이 될 일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알겠지? 불연속이 아연속이었던 점이 거기다가 뭔가를 더하기나 빼기를 하고 절대값을 씌운다고 해서 갑자기 끊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항상 불연속은 불연속이었던 점에서 뭔가 불연속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뭔가 적당한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불연속이 메꿔져 가지고 연속이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게 불연속이 되는 점이라는 거는 당연히 누구하고 마이너스 1하고 1만 내가 뭐 하면 되겠어? 체크를 해보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아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점에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1 좌극한, 마이너스 1 우극한, 마이너스 1 함수값 세 개를 한번 따져보도록 한번 할게요. 그러면 얘는 그냥 뭐가 되는 거니? fx니까 마이너스 1 좌극한 하면 이렇게 올 거니까 1 될 거야. 얘는 1, 1. 그 다음에 얘는 절대값 한 거잖아. 그치? 절대값 한 건데 당연히 양수 쪽은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잖아. 의미가 없으니까는 이쪽 동네에서 뭔가 이야기하는 거는 얘는 사실 fx나 똑같겠지. 맞죠?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을 체크할 때는 얘가 양수고 우극한도 뭐야? 양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얘는 결국에는 절대값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되는 거야? fx 빼기 fx가 얘는 무조건 뭐가 돼? 0이 돼버리는 거거든. 알아듣니? 그러니까 좌극한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결과물이. 그 다음에 우극한의 결과물도 우극한도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야? 1이잖아. 양수잖아. 양수면은 당연히 얘가 뭘로 나와? 그냥 나올 거 아니야? 그냥 나오면은 fx 빼기 fx 개념이 되니까 얘도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함수값 한번 따지고 보면 함수값도 결국은 이거 봐봐 얘들아. 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0이나 누구는? 양수는 절대값의 의미가 있어? 없어? 절대값의 의미가 없어.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좌극한 양수고 우극한 양수고 함수값 뭐였어? 함수값 0이었잖아.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1에서는 좌극이나 우극이나 함수값이 모두 다 절대값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고. 안 받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식이 어떤 식이 돼버리는 거냐? 그냥 fx 빼기 f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얘는 결과물이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를 갖다가 우리가 hx라고 해서 hx의 마이너스 1에서의
연속성을 따져보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다? 연속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자는 얘기야. 여기는 자 이래서 한번 따져보면은 일단 이 친구는 자 1 자극한 1이네요. 1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잖아. 그치?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니? 이렇게 채워져서 이렇게 간다 라고 보면 되겠네. 그치? 절대값이 있는 거는. 근데 지금 자극하는 어차피 이쪽이니까 얘도 여전히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겠지. 그러니까 1 빼기 1 해가지고 0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극하는 원래는 이런 친구였으니까 이런 친구였으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얘는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냐? 얘는 1 되는 거지. 1을 뺀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런 쪽으로 얘네 둘이는 같아 안 같아? 같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즉 여기서는 여전히 뭐가 일어납니까? 여기서 여전히 불연속이 일어나고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야? 연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불연속점이 한 개이다 라는 말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이야기 좀 잘 봐봐.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높아지면 한 번 더 얘기할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내가 따져야 되는 쪽 여기에서 양수 양수야. 양수 0이야. 그치? 당연히 얘는 뭐야? 변화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는 거지. 근데 얘는 양수 좌극한 양수 우극한 음수 함수값 음수 여기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는 여기 마이너스 1은 실제로 따져볼 필요도 있어 없어? 없지. fx가 절대값이 의미가 없으니까 무조건 0 돼버리니까 이래서만 잘 여러분이 따져보시면 된다. 그 얘기고요. 세 번째 이 얘기는 뭐냐면 fx하고 fx 빼기 am 이건 얘들아 뭐지? x축을 얼마만큼? a만큼 뭐한 거야? 평행이동을 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는 상수 a는 없다 라고 했네. 맞죠? 그럼 봅시다. 지금 fx가 어디하고 어디에서 불연속이야?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불연속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이 함수를 뭐 하는 거니? 옮긴 거야. 얼마큼 가네? a만큼 옮긴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옮겨서 얘가 뭔가 옮겼는데 옮긴 쪽에서 아 마이너스 2라고 1이 즉 f1마 a하고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얘네가 동시에 둘 다 0이 되는 친구가 만약에 있으면 얘는 불연속인데 마이너스 1이라고 이래서 얘가 마이너스 1도 0이고 1도 0이야. 그러면 당연히 연속이 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치? 얘가 불연속이니까 이 친구가 뭐가 되면 0 되면 해결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라고. 자 지금 fx 자체가 0이 되는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하고 어디입니까? 얘하고 얘야. 그치? 근데 여기 있는 친구 지금 값이 얼마일까? 이겠지. 얘가 여기 값이 맞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친구니까 2야 2. 그러면 이걸 따지면 된다고. 불연속인 이 구간이 지금 얼마야? 구간이 2잖아 2. 그치? 2죠? 그 구간 그러니까 이 떨어져 있는 그 정도가 2잖아. 그런데 0이 되는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니? 얘가 정확하게 얼마야? 2야 2. 맞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빨간색이 이만큼 딱 와버리면 0이었던 게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돼버려? 0 돼버리지.
그리고 2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얘도 뭐 1에서 뭐가 돼버리니? 0 돼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친구가 그대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해버리면, x로 얼마큼 평행이동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원 함수가 이건데, 얘들아, 원 함수가 이거야. 원 함수가 이건데, 얘를 갖다가 여러분이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럼 어떻게 바뀌겠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지금 다 이해는 됐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평행이동을 하면 이 그래프 함수식 움직이는 게 조금 버거우니까 그냥 y축을 이렇게 여러분이 옮기면 돼요. 이게 편해요. y축 옮겨버리면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건, 얘가 마이너스 1 되는 거잖아. 얘가 지금 뭐 돼? 1 되는 거잖아. 이건 지금 f 뭐냐면은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간 거기 때문에 x 플러스 2 함수거든, 얘는 지금.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정확하게 뭐가 되고 얘는 0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 할지라도, 불연속이라 할지라도 얘가 뭐 하는 거야? 연속을 만들어 버린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디귿권은 없다고 했는데 있다 없다? 있다 아니 없다, 얘가 잘못됐다라고 봐야 되겠지. 근데 이것이 포인트가 뭐냐면 얼마큼을 이동했냐가 포인트가 아니야. 사실은 당연히 포인트가 뭘까? 이렇게 만들어진 애를 옆으로만 이동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불연속이 되는 구간이 인데 마침 0을 만드는 애가 구간이 얼마야? 2가 되는 거였지. 그러니까 걔를 그대로 갖다 놓으면 불연속이 되는 2라는 구간에 정확하게 얘가 딱 그냥 뭐 해버리는 거야? 막아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속이 되게 하는 A값은 뭐야? 있어. 알아듣겠지? 그래서 디귿권은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억리은 2번이 정답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 쌤 말 좀 잘 알아들었으면 이 그림 보고 여러분이 이거 디귿권 많이 나오는 선택지거든. fx하고 fx하고 뭐 f 여기에 뭐 x 플러스 a가 나오든 빼기 a가 나오든 상관없어. 그런 거는 어차피 얘는 무슨 뭐 말하는 거니까? 평행이동 말하는 거니까. 평행이동해서 지금 물 새고 있는 곳이 마이너스 1하고 1자리가 물 새고 있어. 수돗물이 빵꾸 나서 물 새고 있어. 호수가 빵꾸 나서.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정확하게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는 애를 그대로 가져가서 딱 메꿨더니 동시에 메꿔지냐, 그 얘기야 그냥. 알겠지? 그러려면 당연히 빵꾸 나 있는 이 두 간격과 내가 이렇게 사온 이 기구가 정확하게 간격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얘를 그대로 이렇게 벌리거나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가져가서 딱 메꿔버렸을 때 정확하게 메꿔지면은 뭐가 되는 거니까? 연속이 되는 거니까. 그 말입니다. 알아듣겠죠? 그것만 보시면, 아, 불연속이 2라는 구간, 2라는 거리만큼 있는데 0이 되는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 2라는 길이만큼 있으니까 정확하게 얘네들은 뭐 할 수 있어? 너를 한 칸만 이렇게 옮겨서 메꿀 수 있다. 심지어 A값은 얼마냐? A, 그 X로 A만큼 이동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값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아시겠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무슨 얘기야? 이거 무슨 얘기야? X로 FX가 불연속인 애를 A만큼 이동을 했을 때 한 곳이면 한 곳만 떼우면 되겠지. 만약에 두 곳이 펑크나 있으면 얘가 움직여서 그 두 곳을 어떻게 해야 돼? 동시에 떼워야 돼. 그게 포인트야. 당연하지. 동시에 떼우지 않으면은 빵꾸가 두 개나 있는데 움직여서 한 곳만 떼워봐. 이렇게 만약에 간격이 안 맞아서 이쪽은 물 셀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어쨌든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야? 불연속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아셨지? 그래서 만약에 한 곳이 빵꾸나 있으면 내가 0이 되는 곳이 만약에 두 군데가 있어. 그러면 얘로 떼울 수도 있고 얘로 떼울 수도 있고 이게 춤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빵꾸나 곳이 두 군데야. 근데 0이 만약에 두 개야. 그런데 얘가 정확하게 아까처럼 간격이 정확하게 딱 맞아져가지고 얘를 그대로 옮겨서 떼어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야 그냥. 근데 간격이 안 맞아. 빵꾸나 있는 간격이 2인데 내가 0이 되는 간격이 3이야.
그러면 얘는 2고 얘는 3이면 아무리 얘를 갖다 놓더라도 동시에 두 개를 메꿀 수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럴 때는 한 곳은 무조건 뭐가 생기는 거야? 불연속이 생기는 거야. 지금 그 스토리야. 이게 스토리가 알아먹었죠?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한번 여러분이 그려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 플러스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그리자. 이 정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1이겠죠. 항상 이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기울기 마이너스 7이니까 예.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겠지. 얘가 14가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지금 얘는 x 이퀄 어디에서 불연속이니? 0에서 불연속이야. 즉 여기가 지금 뭐에 있어? 빵꾸를 떼워야 될 장소가 여기야. 알겠니? 빵꾸를 떼울 수 있는 애가 여기하고 누구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뭐 하는 거야? 이동을 시켜가지고 내가 뭐 할 수가 있어? 빵꾸를 떼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지? 응. 얘는 지금 얼마큼 이동시키는 거니 얘들아? A만큼 이동을 하는 거지. 맞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내가 이동을 시키겠다. 그럼 얼마큼 이동시키면 되는 거야? 1만큼 가면 되겠네. 맞습니까? 얘로 가면은 이건 지금 x 이퀄 뭐가 되는 거니? A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잖아 얘는. 그치? 어. 그럼 얘가 A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옮겨가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로 내가 만약에 뭐 하겠다? 떼우겠다 라고 하면 얘는 얼마만큼 이동을 해야 돼? 이만큼 뭐 해야 되겠어? 이동을 해야 되겠지. 얘를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가서 뭐 해야 되니까? 빵꾸를 떼워야 되니까. 알겠지?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얘는 A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니? 얘는 이렇게 되잖아. 자, fx-a라는 거는 x x방향으로 얼마큼 이동을 한 거야? A만큼 이동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하거나, 그치? 또는 이쪽으로 얼마큼? 14만큼 이동을 해야 이 자리하고 이 자리를 뭐 할 수 있겠어? 찾아갈 수가 있겠지. 맞죠? 됩니까? 응. 여기 있는 친구가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하거나 얘가 14만큼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0자리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얘네 둘이가 뭐가 되는 거야? A값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모든 실수 A값의 합은 얼마냐? 답은 뭐가 된다? 13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이동한다 아니라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해서 0이 되는 자리를 찾아가면 되니까. 아시겠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자, gx가 이렇게 생겼네요. x 이퀄 2에서 불연속이 되는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한번 구해보라. 이런 얘기고. 자, 일단 쌤이 예를 갖다가 봐봐. h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hx가 x 이퀄 2에서 얘들아 뭐가 된다고? 불연속이 된다고. 맞지? 그러면 g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가 x 이퀄 2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마이너스 4x니까 당연히 얘는 2, 이럴 것이고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8이네. k 플러스 뭐가 되겠니? 4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다. 맞지? 그래서 2에서 불연속이 된다고 했으니까 결론은 이거 아니야? h 2마 h 2풀 h
이가 뭐 얘네가 뭐 이렇게 같이 안아야 불연속이 되겠지. 맞죠? 그래서 이 말을 한번 해보니까 이 말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가는 거고 얘가 지금 뭐가 아니야? 다항함수가 아니야. 다항함수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여러분이 풀말을 정확하게 따줘야 된다고. 알겠지?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가면 얘는 이렇게 갈 거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K 플러스 4에 대해서 마가 돼야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이 풀도 이렇게 갈 거니까 얘는 이렇게 가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K 플러스 4에 자극한이 돼야 되겠지. 밑에서 올라가니까 K 플러스 4 쪽으로. 맞습니까? 그 다음에 H2를 하면 얘는 K 플러스 뭐가 되겠어? 4가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가 같이 앉는다. 얘네 뭐 똑같으니까 어쨌든 얘네가 뭐 한다는 얘기야? 같이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니? K 플러스 4에서의 뭐하고? 좌극한하고 K 플러스 4가 같이 않다 이 말이지. 어떤 점의 좌극한과 함수값이 뭐 해야 돼? 달라야 되는 거야. 즉 우극하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지금 여기에서는 누구만 상관이 있어? 좌극한과 함수값이 서로 달라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에서 이게 불연속이 되려면 좌극한과 함수값이 서로 같지 않는 곳을 찾아라.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야. 우극한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기 0 한번 볼게요. 0은 좌극한이 얼마입니까? 0이잖아. 그치? 함수값은 얼마야? 2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내가 찾는 대상이 되는 거지. 자, 여기는 지금 이제 불연속인데 좌극한은 뭐지 얘들아?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함수값 얼마야? 1이잖아.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으니까 얘는 나하고 해당사항이 있어 없어? 없다 이런 얘기야. 얘는 똑같아. 똑같으니까 얘는 연속이 돼버리는 거야. 합성함수로 생각해버리면. 그 다음에 여기는 좌극하는 뭡니까? 2가 되겠죠. 이렇게 오니까. 그치? 함수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 그러니까 여기도 뭐 하는 거야? 내가 찾는 친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K 플러스 4라는 친구는 0이 되거나 또는 뭐가 된다? 2가 됐을 때 X2에서 뭐가 된다? 불연속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K값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4나 마이너스 2가 가능하고 이것들을 모두 합한 거는 마이너스 6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fx가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x는 x가 이제 200번 이렇게 2차 함수가 있고요. gx는 a라는 친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a를 기점으로 해서 1차 함수 얘는 fx를 x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함수를 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뭐 한다고?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 값에 합을 한번 구해보자.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어. 뭐 가나 찾는 게 아니고요. 얘네는 만족 참인 거야. fx equal 0은 열린 구간 0,2에서 적어도 하나의 시그널을 갖는다. 이거 무슨 정리? 사이값 정리. 뭐라고? 사이값 정리. 그럼 뭐 하는 거야? 양 끝에 값 두 개를 이렇게 뭐하면 곱하면 0보다 뭐하다? 작다. 이거 무조건 생각이 당연히 나셔야 됩니다. 어디에 어디에서 적어도 하는 시그널을 갖는다. 양 끝값 곱했을 때 0보다 뭐하다? 작다. 38선 좀 생각해 주세요 제발. 알겠지? 그럼 F0은 얼마야? F0은 A네. 누구라고요? 얘는 A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F2는 2 집어넣으면 얼마일까? 4에다가 2 집어넣으니까 14 플러스 A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 됐죠? 얘가 0보다 뭐라고 얘들아? 작다 이런 얘기야. 결론적으로 얘는 아 A는 0에서 어디까지? 10이라는 값만 뭐하거나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이러한 이제 가를 가지고 얘들아 어떤 A값을 구할 때 A값의 뭐 개수를 구하라 A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때 이런 사이값 정리의 가장 가의 첫 번째 나온 조건이
A의 범위를 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알겠죠? 이 문제도 어쨌든 나를 가지고 내가 이제 답은 찾아내야 돼. 찾아내야 되는데 가에서 뭐 하는 거야? 아, 여기에 있는 친구만 답으로 인정하자? 그렇게 보면 되겠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나 이렇게 곱이야. 얘가 x equal a에서 뭐라고 얘들아? 연속이라고. 그쵸? 당연히 a가 아닌 쪽에서는 불연속이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1차 함수고 2차 함수 평행이동한 거니까 2차 함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뭐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불연속이 될 일이 없어. 그럼 얘네가 불연속이 된다라 그러면은 무조건 어디에서 밖에 안 돼? a에서 밖에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두 개를 곱했는데 얘가 x equal a에서 연속이 된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러면 이 gx가 얘는 무조건 연속이야. gx는 연속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하고 여기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뭐하면, 두 개가 만약에 뭐하다면 같다면 그냥 연속이지. 무조건 구간을 나눴다고 불연속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첫 번째, GA가 뭐일 수 있어? GA에서 GX가 X equal A에서 연속일 수 있어. 그러면은 GX가 X equal A에서 연속이라는 거는 그럼 뭐 F에서도 무조건 연속이니까 곱하기는 당연히 X equal A에서 뭐가 되겠어? 연속이 되겠지. 맞죠? 그래서 이 조건에 의해서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은 뭐가 됩니까? A가 될 것이고요. 여기다가 A 진단하는 거는 우극함과 좌극함, 우극함과 함수값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얘는 F 뭐가 되겠니?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자, A라는 친구는 F 2거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고요. 정리해보자. 일단은 얘는 0으로 선이 하나 만들어보고 A 제곱 4개다. 그쵸? 4개. 여기는 몇 개야? 7개니까 마삼이 되겠지. 마삼인데 얘 넘어오니까 여기 또 하나 있네. 다시 여기서 4개, 여기서 마 7개. 그러면은 마 3개인데 얘네는 뭐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4개가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14가 나오네. 그쵸?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럼 여기서 a-5하고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a 값은 5하고 마 2가 되는데 여기 안에 있는 것만 답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가 뭐가 될 수가 있어?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gx가 x equal a에서 뭐인 거야? 불연속인 거야. 자, x equal a에서 불연속이라는 거는 얘가 이제 불연속, 얘가 사고 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사고 쳤으면 얘가 결론적으로 뭐가 돼야 돼? FA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야만이 얘가 사고 친 거 얘가 뭐 할 수 있어?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오늘 수업하네요. 꼭 잘 좀 복습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이 정도 수준을 넘어가는 문제 내신에서 안 나와. 알겠지? fx에다가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a 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a 이퀄 0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6a죠. 그럼 a는 뭐가 되겠습니까? 0 또는 6 이렇게 되겠네. 자, 0부터 10이니까 너는 안 되고요. 너만 뭐가 된다?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결론적으로 이 두 개에 의해 가지고 모든 실수 a 값의 합은 두 개를 더한 11이 뭐가 된다?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A가 0보다 작다, B가 0보다 큰 두 실수 A, B에 대하여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두 실근 알파, 베타일 때 다음 중 대소관계로 옳은 거 골라보시오. 내가 얘를 F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그러고 나서 뭐 뻔한 거 얘는 그냥 FA, F, 자 B를 한번 그 다음에 F 0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A를 한번 구해보면은 얘네는 뭐 없어지겠죠. 얘도 없어지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만 이제 남는 것이고, 그러면 A에다가 A-B 이렇게 되네. 근데 A가 0보다 작으니까 얘는 음수. 얘도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는 아, FA는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자, FB를 한번 집어넣어보면은 네, 뭐 어디냐 없어지겠죠. 이렇게 너만 남네요. B에다가 B마 A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러면 너도 뭐가 되는 거니? 아, 0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F0을 집어넣으면은 뭐 얘네 다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 얘네만 남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니까 A, B 이렇게 돼서 아, 음수인 말 수가 있겠다. 됐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아, A, FA인데 이 FA가 뭐란 얘기야? 양수란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B, 0, F0인데 이 0이 음수란 얘기가 되고요. B, FB인데 얘가 양수란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A는 음수니까 뭐 어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함수값은 양수잖아. 양수니까 뭐 여기 좀 이렇게 있다라고 봅시다. A, FA 괜찮죠? 뭐. 그 다음에 0에서는 F0인데 얘가 음수니까 여기라고 볼게요. F0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B는 양수니까 여기 정도 있는데 뭐 이 정도는 그냥 볼까? FP라고 이렇게. 아, B, FP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이 함수는 이 구간에서는 뭐 이렇게 이게 뭐 곡선이든 뭐든 아무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가든 뭐든. 그치? 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어디에서? 여기하고 여기에서 뭐를 갖는다? 근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작은 근이 알파니까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뭐가 된다? 베타 0. 이렇게. 그러면 A, 알파 0, 베타 B. 그렇다면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